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멋있게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언제나 아, 멋있죠? 네. 지금 이제 뭐 봄이 왔는데 네. 겨울 옷을 입고 와갖고요. 아, 야, 진짜 가디건도.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이남 교수님 좀 입고 다니고 제가 패션을 좀 배워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또 주셔가지고. 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저도 한 30년 이상 시장을 봤는데 네. 요즘처럼 주식하고 채권 시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커플링.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이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CEO들이나 조금 더 그 직급이 높은 분들이 그 전 세계적인 동향을 알기 위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신문이죠 읽는데 네. 좀 더 객관적입니다. 미국 중심보다는 좀 글로벌하게 보고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따왔는데 네. 미국 주가는 급상승을 하고 반면에 미국 채권 국채의 그 가격은 급락을 한다. 이제 급락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네.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그 얘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고 이제 최근에 좀 더 확연하게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데 네. 먼저 이제 주식 시장 상황을 보면 뭐 거의 한 2주 정도 지금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그 금리 인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서 그래서 네. S&P는 주가가 한 9% 정도 네. 최근 한 2주 사이에 오른 것 같고 나스닥은 좀 더 많이 올라서 한 1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도 여전히 미국 경기는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결국 EPS가 뭐 네. 두 자릿수 증가는 못하지만 네. 결국 그 주가가 기업 주당 순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올해도 뭐 한 5에서 10% 성장을 하고 내년도 5에서 10% 기업 이익이 성장을 하면 네. 결국 그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대비 금리가 여전히 낮으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네.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낙관론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은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뭐 20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 지수로 보면 11%가 넘는 하락.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의 대명사인데 예. 채권 시장이 이렇게 특히 이제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가 붕괴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네. 거의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보다도 회사채 금리가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계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러시아 비중이 아주 커서 채권을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 최근에 뭐 국부 펀드나 이런 유럽계 은행 좀 그 중역들 제가 이제 만나 보면 상당히 채권 시장이 수급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계속 손실이 많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채권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은 또 주식시장으로 뭐 주식시장이 꼭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금 파킹할 데가 없어서 이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경우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 펀더멘털이 교감이 되고 어차피 자산운용사나 투자가들이 대부분 주식채권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괴리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같이 두 개 시장이 따로 놀 때는 디커플링 할 때는 보통은 채권시장의 투자가들이 좀 더 똑똑합니다. 큰 그림을 잘 보고 네. 채권시장의 시그널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바닥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권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지나고 보면 과거의 위기나 이럴 때 채권 시장이 정확한 시그널을 먼저 보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네. 이게 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빼놓고는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큰 경기 침체를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하여간 낙관론은 제 생각에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우리 뭐 꼭 주식시장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가장 발빠른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fast money,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고 smart money,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헤지펀드를 보면 네. 여기가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그렇게 싸지 않다. 반면에 미국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주가가 반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 국채 같은 경우가 액면가 대비 엄청나게 할인돼서 뭐 그래서 전 세계 싼 자산이 많다 그런 얘기를 헤지펀드들이 했는데 네네. 실제 파이낸셜 타임스 최근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국채인데 네. 이게 액면가 100 대비 20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거의 뭐 북한 채권 수준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거의 뭐 부도가 난다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바닥에서 버텀 피싱을 네. 저가 매수를 해서 최근에는 액면가 대비 한 40%까지. 그래서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시 리스크에 대한 욕구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헤지펀드 커뮤니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 프라임 브로커지를 서비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예요. 네네. 여기가 전에 아키고스 사태가 났을 때도 먼저 싹 빠져나왔죠. 워낙 정보가 많고 네트워크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골드만의 프라임 브로커지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네들 고객사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헤지펀드의 넷 익스포셔, 넷 익스포셔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롱에서 쇼트를 차감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령 40% 정도 됐었는데 작년 말 올해 네. 연초에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 롱이 100이면 숏이 60이어서 넷 익스포셔가 100에서 60을 뺀 게 40.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방향성 측면에서 이제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거의 제로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조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게 지금 까만 선이 네, 영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러니까 하늘, 거네요. 하늘색 그 다이아몬드에서 왼쪽 네. 그 짙은 파란색으로 갔다는 거니까 지금은 롱하고 숏이 제로니까 네. 시장의 방향성을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최근 2주 사이에 주가가 급등한 것에 이들이 특히 그 숏을 치고 있던 IT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펀드멘털이 떨어지는 IT 주식을 숏을 많이 쳤던 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환매수를 해서 제 생각에 약간 과잉하게 반등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 떨어지는 주식들이 최근에 뭐 20%씩 반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저희가 조금 유념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가 채권 시장의 시그널이든 헤지펀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든 그렇게 지금 장을 낙관하기보다는 상당히 몸조심을 하고 있다. 몸조심하고 있다. 예,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헤지펀드들이 이제 어떤 몸조심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다른 곳에 어떤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전략에 따라서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우크라이나 채권을 액면가 대비 20, 30에 샀던 데들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펀드라고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데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 롱숏의 익스포저를 비교하는 것은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전통적인 헤지펀드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것을 공매도에서 이제 그 차액을 먹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그 자사주 매입이 지금 또 사상 최대치라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고 뭐 네네. 저희가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그 전에 뭐 아마존, 알파벳 뭐 많은 기업들이 최근 한 서너 달 사이에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로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네.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도 돈이 너무 남으니까 이미 현금은 많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미국은 매입을 하면 무조건 소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이제 그게 현금의 여력도 있지만 최근에 특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이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든요.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안 합니다. 네. 주주의 돈을 잘못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한 3월 한 셋째 주까지 보면 미국에서 한 400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400조 원이요? 작년 대비 한 20%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큼 발표를 했죠. 금액이 상당히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저희 구독자나 청취자분들이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의 효과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그림인데 네네. 그 어떤 한 기업이 2020년에 순이익이 1억 원이고 네. 상장 주식 수가 100주면 주당 순이익이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500만 원이면 퍼가 5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을 하면 이제 5배죠. 근데 2021년 그 다음에도 이익이 똑같이 났어요. 1억 원이 났는데 뭐 그 회사가 이제 현금 여유가 있어서 10%를 자산주 매입해서 소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장 주식 수가 100주에서 90주로 줄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1억 원을 90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아무것도 딴 건 변한 것이 없는데 111만 원, 11%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변하지 않았으면 퍼가 4.5배여서 이런 경우에는 퍼가 5배로 되면 주가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애플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투자가들의 신뢰가 생겨서 퍼가 5배가 아니고 6배, 7배, 8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을 노리고 네. 주주의 돈인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주주 환원에 쓰는데 네. 골드만의 최근 전망을 보면 올해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를 이미 뭐 3월까지도 그 상당히 그 기록적인 그 수치이고 올해 전체로도 상당히 최고치를 1조 달러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수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업들의 신규 발행 물량이 지금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미국 IPO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남은 뭐 한 8, 9개월 동안 좀 IPO나 유상증자 물량이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 수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가계가 미국이 여전히 지금 현금이 남아 들어서 금년 들어서 벌써 한 110조 정도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연율로 치면 뭐 이게 한 300조, 400조 원 되는 규모고 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듯이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를 미국도 계속 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정황이 주식의 수급이 괜찮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주식의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또 만들어 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러한 횡보 내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국면이 당분간 좀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막연히 그냥 주주 친화적 정책이다도 있겠지만은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또 전략으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또 자사주 매입을 하지 하나요 혹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 뭐 그 공식적인 것은 주주 환원을 네. 한다. 예. 우리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이사회 결의로 이제 실행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네. 당연히 뭐. 주주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이제 네. 그런 우리 저 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전략으로 숨겨진 측면으로. 예, 예.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어찌 보면은 그 주가 이제 부양에 있어가지고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하는 기업들은 뭐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서. 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또 다시 한국 거버넌스 얘기로 되는데 미국은 네. 그 일반 소액 주주가 그 회사의 주주라고 대부분의 회사의 CEO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일부
그 대주주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뭐 대주주들 중에도 또 많이 생각이 이제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소수주주 배려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일부 주주분들은 가령 대주주 지분이 10%고 그 회사의 현금이 100조 원이 있으면 네. 나의 몫은 100조 원의 10%인 10조 원인데 네. 그 100조 원을 경영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아. 주주한테 배당 나눠주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 옛날에 이제 올드 스타일의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그러한 관행이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 기업의 우리 기업의 현금은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눠주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최근에 그래도 배당이 우리가 조금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진전은 그러니까 원 스텝 포워드 약간 진전은 있지만 네. 제일 아쉬운 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한 20%는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퍼가 올라가는 가장 그 극적인 그 드라마인데 네. 그런 거가 좀 아쉽고 뭐 언젠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시장의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또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요. 네.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는 지분을 얼마 없는데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게 대기업의 오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과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내가 원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받게 되는 거니까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효용이 떨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소액주들이 어느 정도 사실 좀 불이익을 받아왔던 거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죠. 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약간 두 단계 앞으로 그러니까 두 단계 앞으로 가면 한 단계 또 뒤로 뒷걸음 치고 그래서 네. 뭐 생각보다 진전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 서학개미 동학개미 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네. 이런 운동은 하면 운동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또 운동을 또 해야겠네요. 자기 권리니까 네. 주주의 권리가 네. 이러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아. 네. 저희 3프로도 힘을 보태야죠. 그렇죠.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다음에 테슬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뭐 네. 어제 이제 미국 시간으로 테슬라가 이제 우리가 주식 분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네. 좀 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해석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주가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 material inform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갑자기 발생을 사유가 했을 때는 8K 라는 그런 양식으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로 테슬라 8K를 치면 가장 최근에 그 업로드 한 게 나오고 이제 그걸 제가 따와서 이제 보내드리는 것인데 네. 실제 뭐 불과 2년 전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 한 $2,000일 때 5대 1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100가 돼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런 것은 그 이사회에서 일단 결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권 자본금 그 발행 주식 수가 지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총을 연례 주총을 언제 할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여름 전에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 주주들한테 승인을 받겠다. 근데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알파벳, 아마존이 이미 뭐 연초에 20대 1 주식 분할을 했고 뭐 테슬라가 하지만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는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 그 주식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절대 주가가 싸짐으로써 많은 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수급 측면에서 좀 호재라고 할 수 있고 네. 좀 경영진이 그래도 뭐 주주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치의 증가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나쁜 건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마 이 저녁 방송에는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제가 이제 11월에 작년 11월에 그 그 미국의 그 저 전기차들이 리비안이 상장됐을 때 그때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막 돌파하고 그럴 때 그때 루시드도 100조 원이 넘고 그 리비안도 100조 원이 넘어서 제가 그 두 회사의
를 각각 다섯 개, 그러면 이제 다섯 개 사면 이제 천조 원쯤 되면 되죠. 그때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천조 원쯤 되는데 저는 테슬라 한 개를 갖지, 루시드랑 리비안을 각각 다섯 개씩 줘도 저는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의 평가가 어려울 때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내가 전체를 다 산다. 전략적인 투자가 해서 M&A를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3%에 나왔을 때 작년에 쿠팡이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이 8,90조 원인데 8,90조 원이 네이버 카카오를 더한 시가총액보다 컸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쿠팡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네.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매력적인 전기차 플레이고 여전히 루시드나 리비안보다 매력적이고 왜냐하면 검증된 앞으로 5년 10년 로드맵이 명확한 성취 가능한 로드맵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당히 또 관심도 많고 그런데 뭐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입니다. 그래서 저래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1,300조 원인데 네. 테슬라 한 개를 사지 LG 엔솔 13개를 줘도 저는 안 사겠다. 길게 보면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적당한 리스크,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높은 업사이드를 갖는 그런 기업 산업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원재료를 어디서 소싱할지,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CEO도 앞으로 뭐 내년에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는 우리 굳이 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뭐 수많은 배터리 회사가 전 세계에 난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장될 회사가 많아서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굳이 꼭 LG 엔솔 같은 데를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CATL도 있고 유럽에는 노스볼트라는 데가 이제 아마 곧 상장될 것 같은데 그런 초이스가 많으니까 지금은 시소 가치 때문에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데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우리가 전기차 플레이를 큰 그림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우리가 낮추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배터리는 뭐 많이 경쟁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저희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작은 시총에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걸 좋아하시잖아요, 사실은.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괜찮은 기업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희가 네. 또 이번 작년 말 금년 초 이후로 미국 주가가 한번 빠지면 얼만큼 많이 빠지는지 경험을 하셨죠. 네. 30% 50% 이상씩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펀드의 그 목표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기업을 고를 때 좀 리스크가 적지만 중상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검증된 기업을 검증된 항상 고르는 기업. 게 저는 낫다고 그래야지 네. 마음 편하게 알겠습니다. 투자를 우리가 합니다. 또 예.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지금. 네. 네, 애플이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합한, 애플이 예. 뭐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그러니까 일경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매경, 한경 같은 데 거기가 어제 그 애플의 저가폰인 그 아이폰 SE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인플레이션 이런 그 공급망 문제로 생산을 좀 축소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그리고 네. 어제 미국에서는 뭐 오전에 좀 빠졌다가 나중에 극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애플의 팀 쿡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회사를 끌고 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은 그 저가폰의 판매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저가폰을 굳이 파는 것은 생태계를 확장해서 이 그 애플 저가폰 아이폰 유저가 나중에 애플 서비스나 애플의 그러한 그 구독 경제 모델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아이폰을 하드웨어를 파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되는 뭐 판매 대수가 한 2천만 대가 조금 200만 대가 좀 덜 팔릴 것 같다는 것은 작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한 2억 4천만 대를 팔았을 때 전체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여서 뭐 올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가가 네. 애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한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 뉴스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친코. 그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애플 TV의 그 파칭코를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에 나온 것인데 네. 그동안 애플 TV 플러스가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제작된 파칭코는 아주 글로벌한 그 경쟁력이 있고 아주 뭐 엄청나게 그 뛰어난 영상이다. 그 디테일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페이스도 왕급이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그 출연자들이 아주 개성이 다 강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극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그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카데미 그 작품상 수상을 그 애플 제품 애플의 그 영상인 코다가 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애플의 전략은 하드웨어를 깔아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지금 이제 애플의 그 iOS가 들어간 그 하드웨어가 한 18억 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그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익이 경상 이익이 생기는 그런 생태계에서 구독 경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거고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애플이 뭐 그 컨텐츠의 투자 금액은 넷플릭스, 디즈니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보다도 적지만 소수의 그 아주 영상의 좋은 영상을 좀 퀄리티 질로 승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파칭코를 극찬을 했고 아 근데 애플이 저 OTT 간다고 하면은 좀 기대가 됩니다. 저게 앞으로 엄청나게 또 커질 것 같고 네, 이미 한 3년쯤 됐죠. 혹시 저 보셨나요, 교수님? 아침에 우리 저 여도훈 앵커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보려고 주말에 네. 이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1화만 잠깐 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사실 막 미인형은 아니신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계속 보게 되고 네. 되게 한국적인 미를 가지고 계신. 또 신인도 여배우라고 또 하시고 아, 그런가요? 네, 네. 한번 보시면은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네. 여기 기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애플의 이제 전략을 이해해야 되는데 애플이 그 2018년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갑자기 우리는 앞으로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를 안 한다. 그래갖고 되게 그 당시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건 펀드 매니저가 분기 실적만 내면 제일 보는 숫자 하나가 아이폰 판매량인데 결국 그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그 생태계를 구축,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로 단순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고 제 해석은 우리의 생태계 그러한 그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봐달라고 그랬고 실제 그 당시에는 혹평을 월가가 했지만 지금은 애플의 체질 개선에 그 월가가 환호를 하고 있고 실제 삼성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작년 말에 경영진도 교체를 하고 했는데 그 격차가 네. 고객의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그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플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결국 그 애플의 주가가 2018년 12월만 해도 그 당시에 퍼가 한 13배, 14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체로 삼성전자보다 뭐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는 정도로 인정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일부러 우리를 하드웨어 업체로 보지 말라. 아이폰 판매량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투자가로 하여금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보게끔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19년 11월에는 주가가 68불로 가면서 퍼가 20배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175달러에서는 퍼가 27배. 그래서 결국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네. 애플 TV 플러스 기타 서비스 부문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는 뭐 애플 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의 그 가상 현실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생태계를 바탕으로
꾸준한 지속적인 이익을 네. 경기랑 상관없이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애플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이제 테슬라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애플카는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카는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그 이번에 실리콘 밸리를 갔을 때 이제 애플도 제가 그 본사를 갔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죠. 왜냐면 보안이 되게 아주 그 심하니까. 근데 네네. 그 애플 그 외곽에 네. 그 도로에 그 다니는 애플카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셨어요? 라이더 레이더 같은 거를 붙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웨이모보다 상당히 조잡한 단계인데 실제 그 애플카는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애플의 R&D 그 특허 출원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 상당히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목표는 아니죠.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서 거기서 엄청난 그 부가가치 있는 부분을 먹겠다는 건데 이러한 그 애플의 전략 그다음에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는 걸 보면 네. 애플카가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압도적으로 시장이 큰데 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지금 이제 뭐 리비안에 투자를 하고 네. 그 다른 데도 이제 그 M&A를 하고 이제 그래서 다 네.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미래 모빌리티에는 이제 다 발을 담그고 있죠. 네. 애플도 제 생각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디자인이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상하는 디자인이나 이렇게 아이폰도 사실 뭐 디자인에 대한 이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있고 뭐 국내에 뭐 이제 많이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애플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근데 이제 애플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25%는 돼야 되는데 네.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평균 5%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20%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가면 네. 그것을 단순히 조립하는 업체들은 마진이 엄청나게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청업체로 거의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근데 예. 애플이 그런 점은 양보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파트너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애플이 또 요구하는 수준, 예.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 시장이 너무 크고 미래 모빌리티를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식으로든지 참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저희 두 번째 시간을 또 장식해 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브리핑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오늘 그 교수님 브리핑 첫 번째 그 채권 시장의 붕괴에 관한 그 시그널에 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낙관적인 정보들이 많이 어느 정도 편향돼서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교수님께서 브리핑 초입에 말씀해 주셨던 채권 시장의 붕괴랑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주시장과 채권 시장이 같이 망가졌던 거고 지금 채권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배경이 만약에 침체에 대한 신호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 좀 경계가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지지하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또 테슬라나 애플처럼 비전이 명확한 기업이라면 여전히 투자 고려할 만하다 정도 메시지로 왔고요. 네. 이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마진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자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경계감 조금 더 신중론을 택한다고 하면 마냥 시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의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믿을 만한 종목으로 추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거고요. 초입 부분에 약간 시그널에 관한 건 조금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냥 흘려짓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정보지만 고민은 필요하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간이 많이 조금 지연돼서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